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Sophie chain.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little Sophie chain. It's gonna be alright. 내가 바래 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진 나의 작은 little prayer. 오늘 밤도 저 별이 반짝 놀랄 것 같아. 친구들아, 웃어봐 반짝.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메이크업 보석 변신 요술봉이요. 메이크업 보석으로 무빙! 우리를 샤드가 있는 시간으로 데려다줘! 지금이 언제지? 오, 멀구나 성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걸 보니 스피네리 꼬맹이 시절 아니야? 기저귀 차고 뒤뚱뒤뚱 다닐 때? 아, 놀리지 마! 지금 농담 받아줄 기분 아니거든! 아, 미안, 미안! 스피럴 왕자님! 스피럴 왕자님! 엔젤 목소리야! 무슨 스파! 언제 변신을... 나 여기 있는데! 샤드의 과거로 왔으니까 당연히 과거에 스피넬 왕자가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렇구나. 나의 멋진 왕자 시절 모습을 보게 되겠군. 다들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스피넬 왕자님, 다 알고 있으니 어서 나오시죠. 내가 나갈 줄 알고?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장난을 하실 겁니까? 유치하지 않거든. 난 지금. 우리 왕국에 숨어든 스파이를 찾고 있었어. 스피넬 너무하잖아. 비비 미안해. 어떡해 어떡해. 저 스파이가 아니에요. 왕자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옷차림인데? 스피넬 왕자님? 저를 따라온 친구들이에요. 헤랄라, 쟤 대체 뭐라는 거야? 그러는 그쪽은 누구죠? 인사드리죠. 전 큐빅 왕국의 공주 샤랄라라고 해요. 환영하오, 공주. 샤랄라? 네, 샤랄라 공주요. 함께 온 제 친구들을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루비. 아띠. 비비라고 합니다. 비비. 샤랄라 공주, 큐빅 왕국에선 요즘 저런 옷이 유행인가 보. 이 친구들은 먼 나라의 샤르르 마을이란 곳에서 왔어요. 어머나, 큐빅 왕국의 공주님이라면 우리 스피넬 왕자님과 결혼 이야기가 올 것 같네. 그런 소리 왜 하는데?
맞아요. 저랑 결혼하게 될 스피넬 왕자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어. 실례인 줄 알면서도 몰래 살펴보러 왔어. 혈혈을 용서하시길.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던 마녀랑 똑같이 생겼어. 완전 마녀. 내가 저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장피해. 왕자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안으로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안내하겠어, 샤랄라 공주. 그리고 친구분들도. 아, 저희끼리 먼저 멀보나성을 구경해보고 싶은데. 아, 이 바보 스피네라! 우린 지금 미래에서 온 샤드를 찾아야 한다고! 좀 조용히 해! 아이, 제가 직접 구경시켜드릴 테니 자자, 갑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숨었지? 개구리? 두꺼비? 아무것도. 아하, 왕자가 궁금해하는데. 나 진짜. 아이고, 뭐냐 이 이상하게 생긴 건. 들켰다. 말하는 인형이에요. 가슴을 누르면 I love you 하고 말을 해요. 어? I love you. 간지럽게 타는 인형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엄청 인기죠. 와, 신기하네. 왕자님 여기 계셨군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성에 도착했습니다. 아, 또 인터뷰야? 이놈의 인기는 금방 간다고 전해. 그게 아니라 샤드 마법사를 인터뷰하는데 거기에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을 넣고 싶다고 해서요. 뭐? 샤드 인터뷰에 왜 내 사진을 넣어? 치, 됐거든. 쨍가. 지금 괜찮으십니까, 왕자님? 와! 아유 말해. 큐빅 왕국 공주 어디 갔지? 아, 아까 그 숙녀분들은 저쪽으로 가시던데요. 뭐? 아, 잘 됐군. 큐빅 왕국 공주가 나에게 반하면 귀찮아지거든. 미래에서 온 샤드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딜까? 아무래도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가 아닐까? 익숙한 장소라면... 샤드의 방! 샤드는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 거기로 가보자. 따라와. 내가 안내할게. 샤드 마법사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뭐지? 마법책인가? 안 돼! 마법사가 아닌 사람이 손을 대면 얼음이 되어버리는 책이야! 안 돼! 뭐야? 샤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 인터뷰 안 해? 스피넬 왕자? 인터뷰? 혹시 과거로 온 건가? 왕자님! 언제 거기로 갔어? 우와, 순간이동? 샤드, 나 순간이동 좀 가르쳐주라. 네? 방금 저기 쓰러져 있다 순간이동한 거잖아, 맞지? 또 무슨 장난을 하시려는 거죠? 안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뭔지 알아야 가르쳐드리죠. 됐어! 샤드, 샤드, 인터뷰 준비됐지? 대체 그 먼 나라에서 왜 나를 인터뷰하러 온다는 거야? 네가 그만큼 유명해졌단 소리겠지. 이제부터 샤드는 멀구나 왕국의 마법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마법사가 되겠어. 난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 샤드, 그렇게 야망이 없으면 안 돼.
수리 수리 마 수리.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거지? 뭐 원래는 미래에서 온 샤드가 여기 있는지 보러 왔지만 샤드가 없으니 단서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백성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네 매력에 푹 빠지도록 해보란 말이야. 알겠지? 아, 알았으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샤드 마법사가 온다. 지금 이 방에서 샤드 마법사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에요. 잠깐만, 인터뷰? 네, 그러니 어서 자리 피하세요. 잠깐만, 그 인터뷰 우리가 하면 되겠네. 인터뷰를 하면 샤드 마법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샤드가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럼 미래에서 온 샤드가 어디 있을지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번 미션은 몰고나 왕국을 구하기 위한 특별 미션으로 가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취재를 하러 올 마법러브 잡지의 기자가 되어 샤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세요. 좋았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예뻐, 너무너무 예뻐, 듣고 싶어요. 예쁘다는 그 말. 떨려, 볼 때마다 떨려. 죽은